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합의를 하는 게... 교수님, 우리 태주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보내라고요? 재판에도 절대 못 이기니까? 자네도 어차피 이 바닥에서 일할 텐데. 아니요, 절대 안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쓰레기들한테 똑바로 전하세요. 내 동생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. 안 그러면 진짜로 다 죽여버린다. 죽일 생각입니까?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원하는 걸 그쪽이 줄 수 있다.